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년연이란 책을 준비했어요. 경년연 오래된 신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9년도에 88억 뷰 중국 최대의 화제 드라마인 경년연의 원작 소설인데요. 이 책은 또 2020년 중국 종합 베스트셀러, 또 아마존 유료 웹 소설 1위를 차지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원작 소설가 묘니의 한국 친구 번역가가 직접 완역한 한국어 버전으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전체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 지금 현재는 1권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2월까지 전체 그 시리즈 6권이 완성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1권에서 서문 부분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서문. 판션은 내려오는 눈꺼풀을 가까스로 치켜뜨며 젓가락처럼 야인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 생에 나는 의미 있다 할 일을 과연 몇 가지나 했던가. 그러다 곧 하나둘 접어가던 손가락을 멈춰진 긴 한숨과 함께 내린다. 양냄새로 진동하는 이 병실에서 건너편 병상을 차지하고 있던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는 며칠 전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제 며칠 후에는 그의 차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중증 근무력증, 무서운 속도로 근육에서 힘이 빠져버린다는 그가 앓는 병에는 로맨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에게나 어울릴 법한 생소한 이름이 붙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병에는 이렇다 할 치료법이 전혀 없단다. 병을 앓는 사람이 속된 말로 되직이라도 하는 날에는 무엇 하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눈물 흘리며 사라질 도리밖에 없다는 망할 병이 바로 이 병이다. 나는 로맨스 소설 주인공도 아닌데 말이야. 조심스럽게 입을 움직여 보려는데, 그는 자신의 턱 하나마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무의미한 잠꼬대를 중얼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번 생을 돌아보니 과연 그가 한 의미 있는 일은 손을 꼽을 정도다. 기껏해야 길 건너는 할머니를 부축하는 일,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 일, 친구의 컨닝을 도와준 일 정도. 이를테면 그는 좋은 남자도 유능한 남자도 아니었다. 양치를 일찍 여인 탓에 병간호 해줄 변변한 보호자도 없이 생의 마지막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인 남자. 인생이란 게 그렇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한 밤도 더 깊이 적막해져 갈 무렵, 판셔는 자기 목구멍 속 근육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호흡기를 이루는 모든 근육에 붙어있던 탄력도 차례차례 사라져가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눈에서는 축축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철량암 속에 허우적거리며 하염없이 혀로 흠칫대는 입술 언저리로 흐르는 눈물은 참말이지 짜기도 하고 비릿하기도 했다. 맞다. 병실에 온 이후로는 거의 씻지를 못했다. 그러니 눈물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일 아닌가? 바로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어떻게 갑자기 혀가 움직였던가? 의사 말로는 그의 혀는 이미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말이다. 그가 혀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음식물을 식도로 넘겨주는데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는 것 정도뿐이다. 그런데 그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시야가 넓어졌다. 왠지 시력도 좋아진 것 같았다. 그때 그 좋아진 시력으로 바라본 그의 시야 한가득 들어온 것은 가로무니 대나무 살이었다. 한동안 멍해 있던 그에게 대나무 살 사이로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연하문 명의 살수들이 검은 옷을 입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뾰족한 무기를 든채 그의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게 꿈인 건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맞이한다는 그 요상한 경험인 건지 미처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만다. 츠츠츠
하고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몇 차례 나던 소리가 멎자 적막함이 빈자리를 메웠다. 잠시 기다리던 판션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으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빼꼼 열어 바깥 세상을 훔쳐보았다. 대나무 바구니 살 사이로 본 세상은 여러 조각들로 나뉘어 있었다. 그 사이로 나타난 세상에는 얼핏 봐도 열아문 시체들이 뒹굴고 있었다. 혈흔은 곳곳에 낭자했으며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너무도 생생한 탓에 그는 잠시 어지러웠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에 생각이 미쳤다. 설마 손이 움직였단 말인가? 설마 병이 다 나았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들은 무엇인가? 꿈을 꾼 것인가? 이게 꿈이라면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던 예전의 그 병신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꿈에서 깨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꿈에서라면 그나마 손이라도 움직이고 눈이라도 깜빡일 수 있으니.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축축해진 얼굴을 손으로 닦고 있는데 손에는 피가 묻어났다. 아까 눈에서 떨어진 액체는 눈물이 아니라 피였던 것이다. 헉! 이게 피라면 이 피는 누가 흘린 피란 말인가? 또다시 멍하니 두 손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다. 그건 그의 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손은 유난히도 뽀얗고 부드러우며 심지어 앙증맞았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의 손. 경국 57년 황제가 친히 이끄는 군대의 서만족 정벌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다. 서남백작, 서남백작 또한 여전히 군에 묶여 있었기에 경국의 수도 징두는 임시로 태후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징두 외곽에 위치한 류징허강 근처 태평버련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살수들이 무서운 불길 속을 뚫고 버련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때 벼런에 있던 청년 무사 하나는 어린 주인을 데리고 야밤을 틈타 도망 중이었다. 그는 포위방을 뚫고 나오던 중 살수들 무리에게 들켜 쫓겨 쫓기다. 가까스로 남쪽 문 가까이에 이르렀다. 매복 중이던 고수들은 앞을 못 보는 청년 무사가 이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엎친 데 접친 격으로 언덕을 지나자 구원병까지 나타나 이 무사를 돕기 시작했다. 젠장, 흑기병이다. 살수 무리는 공포의 피바다 가운데 쓰러지며 애절하게 외쳤다. 살수들을 쓰러뜨린 기마병 부대는 전원이 하나같이 흑색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 새까만 투구와 갑옷 위로 어두침침하게 달빛이 쏟아져 영혼이란 영혼은 모두 빨아들이려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흑기병 부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군인들에게만 허용된다는 무소불위의 철궁이었다. 이 철궁의 막강한 힘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이미 숱한 살인자들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해 저승길로 갔다. 흑기병들 사이로는 마차가 한대서 있었다. 그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턱 밑에 듬성듬성한 수염 위로 창백한 안색을 하고는 청년 무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있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볍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공격의 신호탄이었다. 그 신호탄에 응답하듯 부대에서 기병 몇이 나오더니 깜깜한 밤 서슬퍼린 낯일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다 죽고 몇안 남은 살수들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살수들 사이에서 지팡이를 든한 사람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주문에 알수 없는 기운이 언덕 사방으로 몰려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 중년 남자는 미간을 잠시 찌푸리더니 몸에서 검은 그림자를 내뿜었다. 그러자 그 검은 그림자가 까만 매처럼 밤하늘 사이로 날아갔다. 슥 하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들을 든 자의 주문 소리가 끊기고 그의 머리가 잘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비가 오듯 쏟아지는 피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쪽에서 온 법술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만. 진정한 강자 앞에서 법술은 정승의 분만큼이나 무기력한 것을. 잠시 순찰을 다녀와 합류한 흑기병 무리가 주변의 모든 살수가 처리되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기병의 대오가 질서정연하게 좌우로 열을 지어 갈라졌다. 그 중앙에서 마차 밖으로 나온 중년 남자가 검은 바퀴 의자 위에 앉아 바퀴를 천천히 굴리며 청년을 향해 다가가 멈췄다. 청년은 마치 한자루에 창처럼 굳게 서 있었다. 청년 무사가 메고 있는 대나무 광주리를 보자 중년 남자의 창백하던 얼굴에 비로소 홍조가 감돈다. 어쨌든 무사하군. 대나무 광주리를 맨 청년 무사의 눈가에는 검은색 천이 휘감고 있었다. 또한 그의 손에는 검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물건이 들려 있었다. 검정 쇠로 된 막대기였다. 그 막대기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주변은 그가 한달음에 죽여 없애버린 살수의 시체로 가득했다. 여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눈앞을 가린 청년의 말에는 어떠한 동요도 감정도 일절 없었다. 자네가 그렇게 하자면 나야 할수 없지. 하지만 나도 나의 주인에게 설명을 해야 하네. 청년은 상대방의 말은 개의치 않은 듯 몸을 돌려 떠날 준비를 했다. 도대체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건가? 혹시 그 아이 또한 너처럼 강호를 떠돌아다니게 할 셈인가? 이 아이는 아가씨의 혈육이다. 나의 주인의 혈육이기도 하지. 내가 이 작은 주인에게 정두의 안전한 장소 제공을 보장하마.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가린 검은 천을 바로했다. 바퀴 의자에 앉은 중년 남자는 이 청년이 아가씨의 말 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숨을 쉬고 다시 한번 설득해 본다. 징두의 일은 나의 주인이 돌아오면 곧 평정될 터인 바.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이유까지는 없지 않은가. 난 너의 주인을 믿지 않는다. 중년 남자는 미간을 움찔한다. 청년의 말이 심기를 거스른 것 같았다.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고 글자를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건가?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뭔데? 청년은 기분이 나쁜 기색도 없이 메고 있던 대나무 광주리를 새털처럼 가볍게 밀어 올리며 대꾸했다. 절름발이, 너도 살인만 할줄 안다. 나의 주인이 오면 곧그 아이를 어찌할지 결정한다니까. 나의 주인 외에 누가 이알수 없는 온갖 위험에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야.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마침내 입을 연다.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싫지 않은 채, 새로운 신분, 방해 없는 인생. 가능하지. 어디에서? 딴저우, 나의 주인의 유모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네. 청년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중년 남자는 바퀴 의자를 굴려 청년의 뒤편으로 간다. 그리고 손을 뻗어 대나무 광주리에 있는 아이를 받아 안는다. 빚어 놓은 듯 귀여운 아이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아가씨랑 똑 닮았군. 정말 예뻐. 이 조그만 녀석은 나중에 반드시 출세할 걸세. 중년 남자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본다. 할 말이 있으나 차마 뱉지 못하는 자가 지을 법한 음흉한 웃음을 보이며 섬뜩한 말투로 말했다. 이제 겨우 두달된 아이가 제 손으로 제 얼굴에 묻은 피를 닦을 줄 안다니. 오늘 밤과 같은 공포를 겪고도 이렇게 곤히 잘수 있다니. 과연 하늘에서 내린 자의 아이로서 손색이 없어. 징두에서 남자는 권력자로 통한다. 수단이 매우 악랄해서 무슨 죄를 지은 관원이라도 몇 초도 안돼 모든 것을 자백하게 하는 힘을 가진 그의 눈빛은 사납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이런 비범한 인물도 이 아이가 곤히 자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넋이 나간 것이라는 걸 미처 알아채지는 못했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 천맥자, 천맥은 하늘의 핏줄을 뜻하는 말이다. 즉, 천맥자는 자신의 핏 속에 하늘을 품은 자를 일컫는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고 했다. 하늘의 핏줄은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전투력을 상징한다. 저 멀리 납사국의 대장군처럼 말이다. 그 장군은 자신의 나라가 야만족에게 공격받았을 때 홀로 용맹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야만족 원시의 사람들의 씨를 말렸다고 전해진다. 천맥은 또한 예술이나 지혜에 있어 비범함을 보이는 천부적 자질을 뜻하기도 한다. 서방에서 죽은 지 300년이 넘는 보아 대법사라던가 그의 아내이자 극작가인 푸보 같은 사람들이 그 예다. 그들이 천맥자임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이런 사람 몇이 인류에게 평화 증진을 비롯해 수많은 기여를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맥자들은 마지막 또한 매우 특별한데 그들의 끝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며, 그건 국가의 어떠한 권위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느 날 왔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비밀 문서를 제외하고 그들의 흔적을 증명할 만한 것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바퀴 의자에 앉은 중년 남자만은 잘 알고 있었다. 천맥자 같은 이런 신비로운 존재들이 진실로 존재하며 이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이유는 알수 없어도 판션이 죽은 뒤 그의 영혼은 이 세계로 왔다. 불가사의한 어느 아이의 몸속으로. 게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신비롭고도 예측할 수 없는 천맥자였던 것이다. 날이 밝았다. 지난밤의 싸움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정리됐다. 마차는 천천히 동쪽으로 난 들길을 따라 가고 있었다. 마차 뒤에는 한 무리의 검은 기병과 바퀴 의자에 탄 창백한 중년 남자가 있어 미묘하게 눈길을 끄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마차가 돌길에 흔들리자 고운색 비단뽀에 눕혀있던 아이가 깨어났다. 아이의 두 눈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로부터 무심히 멀어져 마차의 정면을 향했다. 여느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그 아이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되 여간에선 초점이 고정되지 않았는데,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의미심장함이 그 눈빛 안에 있었다. 이 순한 아이의 몸 안에 다른 종류의 세계에서 온 영혼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길이 닿는 곳에는 마차의 장막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차 밖으로는 푸른 산과 돌길이 끊임없이 사라졌다, 끊임없이 나타나며, 한쪽의 장관을 지침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마차의 앞에는 눈이 먼 청년이 쇠막대기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검은 천한 폭이 그의 눈가를, 그리고 천하를 덮고 있었다.